이상엽 이사가 제시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 수출이 역대 최대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수출은 이제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뭐 잘 수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업종, 어떤 제품이 수출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상엽 이사님 땡땡땡을 공개해 주시죠. 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가 세 글자네요. 네, 화장품,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네. 자동차, 화장품 다 세 글자인데 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불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7% 이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K-뷰티가 인기가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서 살펴보면은 기초 화장품이 한 25.8% 증가했고 네. 또 색조 화장품은 똑같습니다. 21.7% 성장해서 이 두 부분이 화장품 수출을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일부 화장품 종목군들 흐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시장 변동성도 크고 쏠림 현상도 크지만 많은 종목군들이 또 이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또 이제 주가의 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국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보면은 103만 명이 찾았는데 한 115% 증가를 했고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인천항이랑 뭐 중국 칭다오나 주요 이제 다섯 개 도시를 잇는 한중 여객선의 3월 이용객이 한 6만 7,500여 명이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비슷한 숫자에 육박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여객선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지난 3월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 걸 살펴보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카지노나 뭐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최근에 그래서 좀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빅2라고 하면 이제 LG생활건강이라 아모레퍼시픽을 뽑을 수 있는데 CJ올리브영의 작년 매출이 이 두 기업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39%, 70% 각각 증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이 방문해서 필수 관광 코스가 될 만큼 유명해진 곳이 이제 CJ올리브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1분기 실적 중요할 거고 잘 나올 텐데 1분기 실적을 또 이제 가늠을 해서 올해 연간 실적까지도 전망해 볼 수 있을 만큼 1분기 실적에 좀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올리브영 말씀도 해주셨는데 화장품 정말 다시 한번 부활하는 걸까요?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수출도 이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뭐 기업들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부터 또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서 공략을 해볼까요? 이상엽 이사님. 네, 큰 종목 하나, 좀 중소형 기업 이렇게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최근에 LG생활건강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한 11만 원에서 이제 1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1분기부터 좀 부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매출이 좀 이제 3년 만에 역성장을 탈피해서 성장으로 돌아서는 해가 올해다. 그래서 매출 살펴보면 2021년에 3,400억, 22년에 2,100억, 작년에 간신히 1,000억 지켰습니다. 1,080억. 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줄어들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돌아서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1분기 실적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다소 뭐 이렇게 성장성이 크게 부각받을 것은 아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작년 2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부합가고 2분기서부터는 분기별로 실적, YOY로 비교해봤을 때는 매분기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벌써 이제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저효과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국 정말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많은 게 좀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는 면세 이제 매출 회복 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코스RX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드디어
5월 1일부터 연결 편입됩니다. 그래서 정말 코스알엑스가 이제 매년 한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편입된다고 하면은 정말 포트폴리오 강화나 또 글로벌 사업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정 시에 매수하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올해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일단은 대형주 하나 주셨어요. 그동안 대형주들의 흐름이 워낙 안 좋았고 중국 쪽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제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 자, 이번에는 작은 종목 중소형주 중에 하나 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클리오입니다. 네, 시가총 5,300억인데 그 4월 1일 날 13% 상승하고 이제 4일 연속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뭐 시장 영향도 좀 받고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CJ 올리브 0에서만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발생한 브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클리오인데 그만큼 CJ 올리브 0의 작년 실적도 좋았는데 1,000억 원의 매출을 찍었어.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랑 함께 성장하는 대표 브랜드가 이제 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부터 중요한데 1분기 분기 매출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나 올해 역대 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일본이랑 미국 쪽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시세를 또 이제 확장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얼마 안 됐죠. 지난 3월에 일본의 뭐 대표 이커머스 채널 그 큐텐 메가와리 행사에서 그 대표 브랜드 이제 구달의 매출이 전년 같은 행사 기간 대비해서 약 102% 성장을 한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 일본에서 뭐 드럭스토어나 또 이제 뭐 버레트샵 한 총 15,0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뭐 미국도 일본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주가 놓고 보면은 뭐 3만 원 이하에서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속 관심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은 잘 나올 텐데 좀 워낙 또 이제 공격적으로 미국과 일본 좀 공략할 거기 때문에 마케팅 비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영업 이익률도 좀 체크해 나가면은 최근에 좀 외국인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 메이저 수급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리어 실적 발표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일단은 3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클리어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윤 대표님은 화장품주 관심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빅머니에서만 아이패밀리 SC를 한 5번 이상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화장품 최애여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이 좋고 뭐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지금 연결 매출 한 489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으로 한 시장 기대치 73억 원 상의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가의 흐름이 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 대형 화장품 유통 채널로의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1분기에 들어온 초도 물량 대비 2월 초에 약 1.8배 정도의 규모의 리오더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화장품 트렌드가 이제 가성비 소비가 계속되고 있죠. 흔히 말해서 이제 엘프 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사 대비 한 50%에서 7%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워낙 금리도 높고 물가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10대, 20대를 겨냥했는데 이제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화장품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히트하는 제품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수요도 확산이 되고 있고 신규 채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이제 해외 매출 성장도 돋보일 거고 이제 일본의 롬앤도 동시 마케팅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 매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선장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베트남과 미국에서는 각 지역의 전용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신제품 런칭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아, 네, 지금 접근하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까지 이렇게 윤혜림 대표의 화장품 공략주 하나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즘 화장품주들도 가는 종목들이 좀 계속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겠죠.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